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미국 향 경건한 가정에 방문을 하셨어요. 집이 꽤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에 보니까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상석에 한 자리를 비워놔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부자 집이니까. 근데 방 하나를 참 아담하고 깔끔하게 꾸며놨어요. 예수님 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 기도하고 싶으면 그 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요. 또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에 가서 그 방에 가서 기도를 해요. 거기다가 아니에요.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써가지고 주식의 51% 절반 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 명의로 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영화 스탠리 템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독특한 케이스이죠. 아들 한 명은 의사이고 나머지 아들과 딸은 목회자로 또 사모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리고 재산이 꽤 되는데 이 엄청난 재산은 이미 전도하는 단체, 선교하는 단체에 다 기부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절대로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는다. 절대로 말씀을 읽는 시간을 빼먹지 않는다. 아버지도 엄마도 자녀들도 하루라도 말씀을 거르는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루라도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적 있어요? 없잖아요. 빵이라도 사 먹잖아요.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라면 사실은 하루라도 거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